하나를 보면 열을 알거든. 직구석을 이따구로 관리하는 애가 내가 가게 관리는 제대로 했겠어? 개인적으로 조금만 변명을 하자면 제 스스로는 조금 이렇게 좀 제쳐두고 살아도 본 게임에는, 빅 게임에는 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. 야, 소주병이랑 맥주병이랑 여기랑 저기랑 기본적으로 온다고 하면 치우지 않나? 애들이 진짜 리얼 그 자체를 보여주려고 하는 건가? 오늘을 계기로 아 이게 확실히 지적을 당하는구나. 이제 또 머리에 또 꽂아 넣어서 반성하려고 합니다. 제가 아까 전에 이 친구 집에 갔을 때 느꼈던 그 느낌이랑 이 가게 왔을 때의 느낌이랑 거의 80% 흡사해요. 자, 집에 있을 때도 정리정돈이 존나 안 됐던 친구잖아요. 가게 오픈한 지가 지금 6개월밖에 안 됐어요. 근데 어떻게 바닥이 이렇게 더러울 수가 있죠? 이런 거 청소할 생각 안 해요? 최근에 미흡해진 것 같습니다. 기본적인 걸 하면서 잘리기를 바라라니까? 네. 밥통 봐봐요. 여기도 지금, 그러니까 이게 대체적으로 뭐냐면요, 형님들. 주방 자체는 깨끗해요. 청소를 매일 한 느낌은 있는데, 이런 밥통 뚜껑들 있죠? 엄청 찐덕찐덕. 이런 거 왜 청소 안 해요? 부주의 약간 것 같습니다. 여기도 마찬가지야. 기본적으로 이런 데다 하나도 안 닦아. 너 이거 지금 밥통이야, 스프야, 뭐야? 원래 카레가 들어갔는데요? 요즘 사용 안 하고 있어. 카레가 매일 해야 되고, 하루를 못 넘기는 그런 거라. 너 왜 카레 안 하고 있어? 예, 다 폐기 하다 안 와. 안 말 더듬지 마, 씨발! 갑자기 왜 말을 더듬고 지랄이야! 카레 해, 안 해? 카레. 씨발 나야, 너 이거 어제 온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 나오는데 카레 해 안 해? 카레 안 합니다. 왜 이거 왜 해놨어 그럼 이렇게? 왜 안 치웠어? 손님들이 잘 안 오셨다 보니까 언젠가 해야지 라는 그런 생각으로. 너 이거 카레 그럼 이건 뭐야? 이건 스프입니다. 스프도 이런데? 부주의 몇 번 왔어. 야 음식 맛있으면 뭐해 씨발 지금 이런 데다. 야 바닥만 맨날 닦으면 뭐할 거야? 나 존나 웃긴 게 뭐냐면 바닥은 이렇게 깨끗한데 어떻게 음식을 담는 통이 있다고냐고. 아 이게 뭐냐고 도대체. 사람들은 대부분 보이는 데를 청소하고 안 보이는 데를 청소 안 하잖아. 왜 반대로 하는 거야? 얘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. 고치겠습니다. 바닥 닦을 시간에 차라리 이걸 닦고 둘 다 하겠습니다.